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천주교나 성공해서 루터교회가 돼서 이 교회력을 아주 중요시하는 데도 있고요. 또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금년도 사순절 기간은 제수일이라고 일컫는 지난 3월 1일부터 금년도 부활주일의 4월 16일인데 16일 전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46일입니다. 그런데 46일 동안에 주일이 6번 껴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40일, 그게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은 해마다 바뀝니다. 춘분이 지난 3월 21일 춘분이죠. 춘분이 지난 후첫 만월, 첫 음력 보름 후첫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금년도는 그것이 4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산해서 46일 전인 3월 1일이 예, 제 수요일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수요일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근데 성경에서 이 40번 고난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노홍수 시절에 비가 40일 동안 죄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물이 충만했습니다.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시내산에 가서 40일 1차 금식기도, 40일 2차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된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셨지요. 그래서 40은 주로 고난과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이 고난이 집중된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 동참하자 하는 그런 뜻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딴 데 좀 기다리게 하고 늘 가까이 다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에게 기도해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혼자 가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깨어 기도해라. 또 가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와서 보니 또 자고 있습니다. 또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죠. 와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제 아들이 지금 계속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잠만 자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이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그는 힘, 그는 결단을 기도 가운데서 이미 다 얻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하고 당당하게 함께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함께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곧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자,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날 함께 가자는 이 기간도 사주 기간 중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런 날 함께 가자 말씀하는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런 날 함께 가자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산수리 기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일까요? 네, 몇 가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지 못했나요? 주님은 사랑 제자와 함께 가기를 바랬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고 제자들이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던 것은 기도의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가자 이런 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경력 이렇게 세우길 원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정말 알아도 주님과 함께 갈 수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주리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심에 들 때에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요,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자기 종으로 올가매려고 얼마나 발악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둠의 영이 오랏줄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주 기간에 주의 말씀 깊이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여 주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네, 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사순절 교회 되면 대부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깨어 기도하자는 이야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 함께 가자 해서 일어나서 함께 갔지만은 곧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제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힘이지 못하면 알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성충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었고 도망쳤지만 자기 살려고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열심히 깨어 기도하다가 성충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위험한 곳까지 예, 죽음의 곳까지라도 십자가의 곳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정말 이 사주일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성령 충만을 다 받으셔서 어디든지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나 위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 고난은 이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40일 기간 또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 전 집중되어 있고 마지막 3일은 더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이 집중되는 기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그 깊이를 생각하고 나 위한 주님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절제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의 경건 생활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 주님 보시 아름답지 못한 것 다 버리고 이럴 때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경건한 자세로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구원받은 자신을 생각하며 주님께 깊이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불린 자와 구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특히 고난 주간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예 구별된 삶으로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 힘써 행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주님 기뻐할 일이 너무 많겠지요?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요. 먼저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사랑을 베푸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밤 12시 한 15분 전이 됐을 겁니다. 그 12시 됐을 때 제가 교회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 앞에서 가는데 한 할머님이 손수레에다가 빈 박스 폐지를 주셔서 싣고 끌고 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지나갔다가 다시 차를 갖다 돌렸습니다. 돌려서 이 앞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깊은 밤중에 일하십니까? 그래서 그 할머님이 날이 밝으면 남이 다 주워가고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합니다. 그런 거예요. 할머니, 그럼 하루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 종일 주우면 한 5천 원 정도 봅니다. 어떨 때는 돈만 원 가까이 벌 때도 있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 달 주일 4대께 빼고 나면 25일을 번다고 생각하면 5천 원서 같으면 12만 5천 원이고 만 원 같으면 25만 원인데 평균 한 달에 새벽 밤중에 그 휴지를 죽고 해서 버는 돈이 약 20만 원 정도 된다는 소리겠지요. 제가 예,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킨 작은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죠. 저도 그날 밤 12시 가까이 돼서 갔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낮에 만났으면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겁니다. 깊은 밤중이기 때문에 차를 돌려왔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모른 채 할 수 있다. 알아도 모른 채 하면은 왼편의 염소가 되는 거고 몰라서 못하면 염소는 안 될지 몰라도 오른편의 양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잠언 19장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15살 낳았다고 가정합시다.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한 아들이 있을 겁니다. 딸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자랑했던 아들 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병들고 몸이 불편하고 가난한 자녀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 자녀보다도 몸이 병들고 몸이 부자유스럽고 가난한 자녀에게 부모 마음이 더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찮게 길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눈길이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처럼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기 작은 찾아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주님에게 하는 것이고 그는 주님과 함께 가고 함께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 기간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서 저기 작은 자가 있으면 찾아서 사랑을 베풀면 예,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사순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귀한 주님을 함께하는 게 될까요?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드라크마, 이런 양,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 다 이런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드라크마 하나 잃고 막 찾아가지고 찾았다고 사람 불러 잔치하는데 잔치 비용이 드라크마 하나의 비용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런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정하여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이 사주 기간 동안에 전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지혜롭게 또는 진지하게 전도한다면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면 금상첨화죠. 주님께서 왜 이 고난 기간 동안, 36기간 동안 그 고통을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이 소식을 아뢰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주님의 고난의 가치를 더욱더 성화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1절에서 너희는 온천에든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영혼구는 주님의 소원이고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우리가 새 생명 초청 축제 기간입니다. 그리고 집중 전도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가요 뜻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노력하고 지혜롭게 진지하게 정말 전도를 한다면 성공하든 하지 않든 이 자체가 바로 주님과 일어나 함께하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구원받을 자가 참 많다. 일어나라 나 함께 전도를 가자 하는 음성으로 들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안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나쁜 습관을 이 기간 동안에 고치고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좋은 습관을 이 기간 동안에 만드는 것, 갖도록 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을 참으로 의미 있게 보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이 전체 46일 주일 빼고 40일인데 이는 기간은 지금 올해 같으면 한 열흘 남짓 지났고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 기간은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기에도 충분한 기간이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한데도 충분한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뜻을 짜고 노력한다면 교회는 다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끊어버려야 될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넌 오래됐는데 옆에 가면은 담배 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틈만 있으면은 그냥 홀짝홀짝 맞은 사람도 있고 그것이 구원에 관계되느냐 안 되느냐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적어도 한국 현실에서 그런 사람은 예 부족했지. 아니 아, 술 어때? 담배 어때? 아 그것이 뭐 그거 무슨 관계 있어?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 간혹 있는데 제가 한 대씩 피우고 한 잔씩 마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우리 조목전 신실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예, 나이로 평가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 보면은 예 나이로 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끊어버려야 될 못된 습관이 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험담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마귀만 기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전도 문을 막고 하는 못된 습관들을 저지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번에 산유기한 동안에 하나님
이 기한 동안에 저에게서 있으면 안 될 못된 습관을 고치는 기간으로 삼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그런 못된 습관을 마귀의 오랏줄로 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고리를 끊고 못된 습관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기간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고 의미 있는 사순지르게 되겠냐. 또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도 그래요. 습관에 따라서 몸의 건강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밤늦게 자면서 밤늦게 야식하고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귀찮으면 안 먹고 먹을 때는 폭식을 하고, 그런 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 건강이 안 좋지요. 그런데 자기 전에는 안 먹는다든지 일찍 일어난다든지 늘 운동을 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냉수한 컵을 마신다든지 제게 짤탕 마신다든지, 이는 그것은 예, 좋은, 몸에도 좋은 습관이다 그죠. 저는 한 2, 30년 되지 못해 오래됐습니다. 어느 전부터 새벽에 일어나면 예, 4시 한 15분경에 보통 일어나면 세수하자 말자 이 몸 일으키기도 하고 귀도 만지고 팔도 돌리고 발도 두드려가면서 한 10분 정도 면전 체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에요. 하니까 그 나쁜 것 같지는 않더라고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어떤 날 새벽에 깜빡해가요 화탁 화탁 하면서 새벽에 나올 때 그때 한두 번을 지하고 나면 1년에 거의 대부분 날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10분 운동을 합니다.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유연해지고 70이 된 이 나이도 지금도 서서 이 손바닥이 땅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인 것 같아서 계속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안 좋다 그지.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영적 건강에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든지 매일 칭찬한다든지 매일 기도를 한다든지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좋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의 승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인데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바빠서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하면 그 시간은 방해 안 받고 대부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 나왔다가 나왔는데 직장 가면 머리가 몽롱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며칠 나오다가는 내가 그냥 새벽 기도 나가고 직장에서 몽롱해서 헤매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벽에 그저 잠자고 직장에서 맑은 정신으로 근무 잘한 것이 하는 게 영광되겠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 기도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이 사순기간에 특별히 새벽기도 합니다. 성경 지금은 성경 통독하면서 금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나왔어요. 이 40일 주일 빼고도 40일인데 이 40일 새벽기도를 잘 나왔다면 이미 몸에 배인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좋은 습관이 그 기한도 이미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계속 나가면 그 사람은 계속 새벽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서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기에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다 하고 그냥 안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다가 끝이 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새벽 몇 명의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으로 새벽 기도하던 분. 나쁜 습관은 몸에 지니면 안 되지만 좋은 습관은
예, 진이토록 노력하면 영육간의 건강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전 기간 동안에 내가 못된 습관,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 끊어버리려고 뜻을 정하고, 좋은 습관 몸에 배이도록 하려고 만들려고 뜻을 정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노력하면 이 기간은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기에도 알맞은 기간이고 좋은 습관을 갖기도 하는데 알맞은 기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준 기간을 뜻을 정하고 보냄으로 나쁜 습관을 자르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된다면, 나쁜 습관을 잘라버린 것만 해도 사준 기간 의미있게 보낸 거고, 좋은 습관 하나도 간직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의미있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3일 기간, 3일 기간이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 3일 기간 동안에 뜻을 정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영육간에 더 강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멋진 사순일 기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주 기간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요? 주님께서 왜 이 사주 기간 때 그 구원을 왜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받았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지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총각질하고 주먹질하고 했던 죄의 종이, 어둠의 자식,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고 구하시려고 그 구원을 받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운명하기 직전에 자기를 못 박는 무리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사순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사순의 기간 동안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나한테 큰 실수했어, 나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순의 기간 동안에 주님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나 같은 죄인 죄를 사시려 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자기를 못 박은 물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사년 기간 동안에 뜻을 정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죽어도 깨나도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도 주님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받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로 뜻을 정하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미움 대신에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할 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어. 그를 위해서 미워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멋진 사순절 기간을 보는 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잘라버리고 기뻐질 일을 정말 행함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낸다면 사순 기간은 의미 있는 기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린 은혜와 복이 되고 교회는 붕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고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되고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